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용쌤입니다. 2022년 수시 경희대 의류디자인 합격작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는 제시된 사물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에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소재는 제시물 1에 록시땅 핸드크림, 제시물 2에 흰색에 초록색이 섞여있는 털실, 이렇게 나왔어요. 경희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조건에서 하지 1에다가는 제시물 1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연필로 묘사를 하고 하지 2에서는 제시물 1과 2를 모두 사용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용지 방향은 자유 선택이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가로로 용지를 가로로 두고 각각의 그림들만 봤을 때 세로처럼 보이는 방향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 저희 학원에 합격한 이 그림도 세로로 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재를 보면 이 정도면 경희대 치고는 조금 쉽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 묘사거리도 되게 많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그리기만 해도 충분히 시각적인 강조가 많이 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사물을 줬고, 털실 같은 경우도 핸드크림과 여러 가지 색깔이든 형태든 재질이든 그리고 물성이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대비되는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어진 소재를 좀 소재답게 잘 그리기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보여집니다. 이때 경쟁률이 43대 1 정도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이길 수 있었는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록시땅 핸드크림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묘사거리가 아주 풍부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특징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기 가장 좋은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시점을 좀 대범하게 사용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표현력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지금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소재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상당히 잘 해줬고요. 털실 같은 경우도 가장 털실다운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동그랗게 뭉쳐져 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풍부한 덩어리감, 두 번째는 또 낱개로 낱실을 풀어서 보여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밧줄도 그렇고 털실도 그렇고 이렇게 마디가 여러 번 끊겨서 나오는 이런 형태적인 특징이 가닥에서 보여지는 재미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모습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적으로 클로즈업 되고 크고 굵게 사용된 이런 실들의 분출이나 그다음에 위치 선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해줬고, 또 그거에 맞는 표현도 굉장히 잘 해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털실이나 밧줄 같은 거를 그리다 보면은 학생들이 여러 가닥으로 마디가 끊겨져 있다 보니까 표현을 하면서 좀 균일해야 되는 굵기가 그렇지 않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은 그런 부분도 잘 처리가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성에서 소재나 여백에서 보여지는 면적의 비례들도 상당히 보기 좋게 분할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화면 전체적인 균형감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이고 무난한 구성 안에서 소재의 특성과 그 다음에 묘사거리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제부 연출이 잘 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경희대는 구성도 구성이지만 시간이 좀 짧은 만큼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완성도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합격작 그린 영상들 다 같이 보면서 경희대 준비하시는 학생들 이런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